따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,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, 뭐,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외국인이 있죠? 노랑머리 서구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, 요즘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, 뭐 많이 말하죠.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. 그래서 약간 투자 성향이 달라요. 이 서양 사람들 투자, 외국인 투자자와, 동양 외국인 투자 다른데, 이번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를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한국 개인 투자자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이 얼마 사고, 기관이 얼마 사고, 뭐다 나오잖아요. 개인이 얼마 사고. 근데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게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막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막 올라가죠? 그래서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투자 기법이 생겼어요.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? 이 주식이란 것은 어떤 투자 기법이 먹힌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? 몰려가면은 더 이상 그 기법이 안 통하게 돼요, 시장에서. 그래서 만약 처음에 한5% 정도가 이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을 경우 사람들이 이 기법을 인기가 많아지고 여기에 5%가 아니라 이게 바로 막 80%의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. 그럼 더 이상 이 기법은 먹히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5%는 굉장히 유능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유능한 세력들이 우매한 대중들이 몰려드니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플랜 B를 계획하는 거죠. 그 B로 또 다시 80%가 넘어오면은 플랜 C를 계획하게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인데요. 가위바위보처럼 개미가 가위를 내면은, 세력은 묵을 내죠. 뭐, 바위를 내고. 바위가 먹힌다 싶어서 개미들이 이제 이 바위를 내면은 세력들은 볼을 내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은 종목이 올라간다 싶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사는 종목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.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를 씁니다. 수를 어떻게? 내가 이 바위를 냈는데 얘가 계속 가위를 내가지고 이기다가 얘네가 바위를 자꾸 내기 시작해요. 그럼 볼을 내는 거죠. 그래서 볼을 냈는데 얘가 또 볼을 내면 가위, 다시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처음에 개인들이 가위를 냈잖아요, 가위. 그 가위 전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위라는 게 뭡니까? 이 수급 상황에서 개인들은 사실 약세에 놓였어요. 근데 외국인이 한국 개인 투자자들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노랑머리 한국인이다. 노랑머리 한국인이다.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, 바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있죠.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잘안 봐요. 왜냐? 아, 외국인도 없고 기관도 없는데 수급이 너무 안 좋아. 수요가 뭐 너무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해서 제쳐 두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경향이 트렌드가 그런 걸 역용해서 개인들로 외국인이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이제 한국인인 척하고 그 계좌로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자신이 외국인이니까 자기 직접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아는 한국인 뭐 친구 중에 한국인이 있을 수 있죠. 한국인한테 계좌를 좀 만들어 달아뭐 계좌를 이미 만들었을 수 있고 거기로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외국인이면서 한국계 증권사에 계좌를 틀고 거래를 하는 이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또 외국계 이 증권사 계좌를 틀고 거래를 하던 이런 방법을 역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도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장중 이 증권사 HTS에 나타나는 뭡니까? 이 외국인들 동향, 실시간 동향. 뭐 있죠? 우리 항상, 뭐, 종목별로는 외국인들 기관 이런 게잘안 나타나요. 뭐, 하루에 한두 번,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, 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, 개인, 이게 실시간으로 나타나잖아요. 근데 그런 것을 사실상 신뢰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한때 뭐 외국인들이 몇 주라도 매수하는 종목은
아, 너나 나나 무작정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초급등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, 이러한 증상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고,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, 막다 예외가 아닙니다. 기관 전문가들,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외국인 따라잡고, 외국인 따라잡기, 막 서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이제는 좀 힘들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출근과 동시에 오히려 오직 이 외국인 동향만을 판단하는 이렇게 눈이 빠져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정말이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돈 벌기가 정말 이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웠다라는 것이고,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재미가 없죠. 재미가 없어서 하도 많이 속고 당해서 지금은 그전 같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뭐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고요.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종목 이제는 외국인들이 자신을 만약에 계좌를 한국에 계좌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개미들이 막 따라 들어온다. 그러면은 고점에서 그냥 상투로 물량을 한국인들한테 모조리 떠넘기고 여기서 한꺼번에 다 팔아버린다. 이런 먹고 튀기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이죠. 자, 요즘도 이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솔직히 뭐탁 떠오르는 게 있죠. 뭡니까? 추세, 뭐 모멘텀, 수급. 근데 수급하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이 꼼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 그림자, 자신의 이 모습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숨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한국인인 척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듯이 이제는 이 외국인들의 따라잡는 이 정체를 따라잡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노랑머리 한국인들 따라잡기 쉽지 않고 이런 부화 내동 매매를 근절하고 소신대로 이 매매하는 이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더 이상 이 과거의 묻지마 투자 외국인만 무조건 따라사는 이런 것들 근절해 나가야 되겠고요. 바로 아무튼 이 외국인들 따라잡기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소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수급상의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저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.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. 시가총액. 자, 일단은 대형주들은 어때요? 대형주들은 수급을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사실상 외국인들이 뭐 한국 계좌를 틀고 한국인한테 뭐 돈을 줘가지고 투자한다. 이게 한계가 있죠, 사실상. 한계가 있어요. 뭐 삼성전자, 현대차 이런 거는 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데 외국인들이 그 많은 외국인들이 막 전부 다 우리나라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몰래 그렇게 속이고 이런 건 솔직히 안 됩니다. 그래서 대형주들은 뭐 그냥 당당하게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요. 그래서 대형주들은 외국인 따라잡기가 가능해요. 좋아요. 확실히 그렇습니다. 근데 뭐 그런 거 대형주들. 근데 소형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먹히는 거죠.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이게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다. 차라리 개인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개인 최근에 급등주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 원. 저는 5천억 원 이하로 기준을 하거든요. 5천억 원 이하의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갑자기 많이 매수하는 종목, 이런 종목이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의 사례가 많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알아두신다면은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면은 외국인이 확실히 잘 먹혀요. 이거는 뭐더 이상 속이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. 뭐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니까 개인 투자자 위정하는 거. 근데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경우에는 또 특히 진짜 막 500억, 시가총액 500억, 뭐 100억 이런 종목들 있죠. 요런 거는 외국인이 세력이 들어오면은 그냥 계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급등시키고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, 소형주를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개인들이 한꺼번에 매집하는 이런 종목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는
라는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저는 뭐 개인들,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개인을 더 요즘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. 개인들이 막 매수하는 것들,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점수를 플러스 가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감점은 당연히 아니고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 수급을 보는 트렌드가 예전과는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. 그런 겁니다. 이제 외국인 기관 이런 거 보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은 바로 개인들의 한꺼번에 거래량이 튀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. 이거는 아무래도 세력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뒷시간에는 이 생생한 시황 분석